이런 식으로 싱쿠이는 뒤에 뿌란, 포저, 여부와 같이 이렇게 호응해서 이런 하나의 격식을 만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 문장이 바뀐 형태도 보셨을 겁니다. 자, 어떻게 바뀌죠? 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터 중국어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사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부사는 바로 어기부사입니다. 어기부사는 종류가 많아서 제가 시리즈로 1, 2, 3으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어기부사가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기주사란 말은 들어봤습니다. 어기주사가 뭐죠? 문장 끝에서 그 문장의 어기, 바로 뉘앙스, 바로 말투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어기주사입니다. 자, 그럼 어기부사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어기조사와 비슷하게 그 문장의 말투와 뉘앙스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어기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난도究竟 尽管 질량 所幸 싱亏 그렇죠. 자, 이렇게 이 여섯 개를 확실히 면밀히 세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볼까요? 타먼 쪼더 따오 난따오 워먼 쪼 쪼부 따오마. 그들이 해냈는데 설마 우리라고 해낼 수 없겠니? 자, 밑에 설명을 보시겠습니다. 난따오는 반문의 어감을 나타내며 문장의 앞이나 동사 앞에 놓을 수 있다. 뜻은 설마 뭐뭐 하겠는가, 그래 뭐뭐는가 등이다. 자, 본문 다시 보실까요? 예문 다시 보실까요? 탐은 쪼더 따오. 그들이 해냈는데, 그들도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난 따오. 설마 워먼 치우 쪼부 따오마. 우리가 못하겠니?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니 난따오 뽀쩌 따오마. 무슨 느낌일까요? 난따오는 반문의 느낌이 있다고 했습니다. 너 이거 알지? 오 뽀쩌 따오. 니 난따오 뽀쩌 따오마. 느낌 오세요? 너가 설마 모를까봐. 너가 설마 모르겠니?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워슈워더 난따오시 자더마. 내가 말한 것이 거짓이란 거야? 느낌 오세요 여러분들? 이 난따오가 들어간 문장은 반문의 느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워슈워더 난따오시 자더마,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말한 것이 설마 거짓이란 말이야? 이 말은 뭘까요? 내가 말한 건 거짓말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자,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니 난따오 뿐밍빨. 무슨 말이죠? 너 설마 이해 못했단 말이야? 밑에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반문문을 문자상으로 볼 때에 부정하는 것이면 그 본뜻은 긍정하는 것이고, 문장이 긍정하는 것이면 그 본뜻은 부정하는 것이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해 가시나 모르겠습니다. 저 느낌은 뭐냐면요, 니 난따오 뿌밍빠이. 이 느낌은 너 이해했니? 오 뿌밍빠이. 니 난따오 뿌밍빠이. 이 느낌이라는 거예요. 너 이해했어? 나 이해 못했는데 네가 설마 이해를 못했겠어? 이 느낌이에요. 바로 그 느낌은 무슨 느낌입니까? 너가 설마 이해를 못했겠어? 이 말은 뭡니까? 또 이해했다는 얘기죠. 바로 긍정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니 난따오 또 밍빠이. 이 느낌. 너는 모두 이해했단 말이야? 이 느낌도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너 이해했니?
선생님, 이해했습니다. 집에 가겠습니다. 니 난따오 또 맹빠이. 너가 설마 다 이해했다고? 부정적인 느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위에 문장 보기에는 부정 형식이지만 이것은 뭐다? 긍정이다. 그럼 밑에 저렇게 긍정 형식이면 저건 뭐다? 부정이다. 느낌 오셔야 됩니다. 말할 때그 말투도 좀 바뀌겠죠. 니 난따오 또 맹빠이. 니 난따오 또 맹빠이. 느낌 오세요, 여러분들? 자,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 자, 한 읽어보겠습니다. 난따오 타 부자이자. 무슨 말이에요? 설마 그가 집에 없겠어? 이 말은 굉장히 불명확한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언제? 앞뒤 문맥이 없을 때. 자,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난따오를 사용하는 문장이 반문일 수도 있고, 혹은 추측일 수도 있다. 언어 환경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된다. 언어 환경에 근거한다는 얘기는 앞뒤 문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물이 흐르듯이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왜이 말을 했는지 그 근거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없을 때 그냥 뚝저 말을 하는 겁니다. 난따오 타 부자이자.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반문인지, 이게 추측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느낌 보십니까, 여러분들? 계속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지우징 리조 하이시 타조. 도대체 너가 가니 그가 가니? 도대체 지우징은 의문문에 쓰여 사건의 진상을 캐어 물으며 어감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주로 서면어로 사용한다. 회화에서는 따오띠를 더 많이 쓴다. 뜻은 도대체, 대간절, 대체 등이다. 자, 지우찡이란 뜻은 뭐죠? 도대체. 우린 더 많이 알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따오띠란 단어입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지우징은 서면에서 많이 쓰고 따오띠는 어디서 쓴다? 바로 회화상에서 쓴다. 그래서 이 문장은 우리는 이렇게 따오띠로 바꿔도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따오띠, 니조, 하이시 타조.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한번더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究竟是什么回事?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따오띠로 바꾸겠습니다. 到底是什么回事?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지우증은 서면어로 쓰고 따오띠는 바로 회화에서 많이 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孩子 究竟是 孩子? 哭了 一会儿 又 玩去了. 아이는 역시 아이야. 울다가 또 놀러 갔어. 자, 어떠한 조건에서도 사실이 본래의 것과 다름이 없음을 나타낸다. 어감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며 어떤 사실을 평가하는 서술문에 쓰인다. 느낌 오십니까? 어떠한 것을 평가한다. 자, 저기서 지우징 빼볼까요? 하이즈시 하이즈. 똑같습니다. 아이는 아이야. 그런데 저기에다가 저 지우징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어감을 더 강조해준다. 더 증폭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하시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你有什么困难? 尽管说. 너 무슨 곤란이 있으면 얼마든지 말해라.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조건적 제한이 없이 마음 놓고 일을 함을 나타낸다. 뒤에 오는 동사는 일반적으로 부정 형식을 쓸수 없으며 동태조사 러, 쩍, 꾸어를 사용할 수 없다. 뜻은 마음 놓고 서슴없이 얼마든지 등이다. 저 징관의 뜻은 마음 놓고 서슴없이 얼마든지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왜? 부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걸 접속사로 보실 수도 있어요. 접속사로 보신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건 접속사가 될 수가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접속사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접속사는 건 문장과 문장 혹은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는 겁니다. 근데 저 문장에서 보시면은 징구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접속사일 때저 징구하는 위치는 어딥니까?
두 복문의 복문 중에서 첫 번째 복문에 오겠죠. 그렇지만 저것의 위치는 어딥니까? 두 번째 위치에 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아, 이거 이 진구하니 접속사야? 아니, 부사야? 이렇게 구별이 안될 때는 어떻게 한다? 문장을 보시는 겁니다. 문장을 보시면서 진관이 오면 뭐가 따라오죠? 그렇습니다. 뭐 커시, 뭐 하이시 이런 단어들이 따라오겠죠. 그 단어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진관이 복문 형태에서 첫 번째 문장에 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저거는 100%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 저 진관은 부사구나. 그럼 번역이 어떻게 되죠? 마음 놓고 서슴없이 얼마든지 이렇게 번역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니 진관 라이 주바 쩔요 디팡. 너 얼마든지 와서 지내라. 여기에는 묵을 장소가 있어. 아니, 저거는 저 진구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 문맥에 있네요. 그런데 왜 저건 부사입니까? 문장 흐름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문장 흐름을 봤을 때 진구안 있고 뒤에 뭐가 있습니까? 뭐, 그것을 뭐 이렇게 비록 뭐뭐지만 그러나 뭐뭐다 이런 형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것은 부사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너는 얼마든지 와서 지내라. 쩔요 디팡. 여기에는 장소가 있어. 어떤 장소겠어요? 와서 쭈 하려면 바로 묵을 장소겠죠. 그래서 번역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번더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마마 랑워 징관 팡신 쉐시. 엄마가 내가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다. 자, 저 문장에서 우리 주어 한번 찾아볼까요? 그렇죠. 주어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죠. 마마죠. 수라는 랑. 목적어는 워. 맞죠? 자, 이렇게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주어, 수라, 목적어입니다. 엄마는 나를 시켰어요. 맞죠? 나는 뭘 합니까? 쉐시. 그렇죠. 쉐시는 수러입니다. 바로 워는 다시 쉐시에 뭐가 되죠? 그렇죠. 바로 주어가 됩니다. 이 문장은 바로 무슨 문장이죠? 겸어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겸어문을 보자마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머니는 내가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원能办到的 질량반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죠, 우리가. 내가 할수 있는 것이라면 힘껏 하겠습니다. 질량. 바로 무슨 뜻이죠? 어떤 상태나 행동을 가장 높은 한계점에 이르도록 애써서 하는 것을 나타낸다. 의미는 힘껏, 최대한으로, 유감없이 등이다.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자,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니먼 질량 자오디알 취해봐. 너희들 될수 있으면 일찍 가도록 해. 느낌 오시죠?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타 다수한 질량 샤오흐디알 쥬. 그는 될수 있으면 술을 적게 마시려고 한다. 주어 뭡니까? 그렇죠. 바로 탑니다. 술어, 따스완. 그렇죠. 목적어는 뭐죠? 그렇죠. 뒤에 있는 거 전부입니다. 전부 다 목적어죠. 그래서 그는 가능한 술을 적게 마시려고 한다. 작정한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징 깔러 2天了, 소싱 明天再干1天吧. 이미 이틀 동안 하고 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던 바에 내일 하루 더 합시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소싱이란 단어는 어차피 해야 할 일을 내친 김에 끝까지 수행함을 나타낸다. 의미는 내친 김에 하던 바에 그대로 등이 있다. 자, 보시면은, 자,
방금 已经干了两天了 이 문장 번역이 어떻게 되죠? 이틀 동안 계속 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주어는 없죠. 수로는 간입니다. 맞죠? 하다는 뜻입니다. 쭈어다 하다는 뜻이죠. 근데 이 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쭈어 같은 경우는 그 몸으로 하는 것도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깔러 량테러 이래서 이미 이틀 동안 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동태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실량보가 있는데 뒤에 또 러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바로 뭡니까? 과거의 어떤 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낼 때 우리는 이 러를 두 개를 씁니다. 왜? 저렇게 실량보가 있을 때 그렇게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러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已经干了两天 이러면은요 이미 이틀간 했다 언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러가 있으면 오늘을 기준해 가지고 어제 그저께부터 오늘까지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所幸明天再干一天吧 이래 가지고 하던 바에 내일 하루 더 하자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我索性再等几天 나는 내친 김에 며칠 더 기다리겠다. 바로 뭡니까? 벌써 이 짜이란 보시면은 짜이라는 부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이거 이 결심을 하기 전에 이미 벌써 며칠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린 김에 며칠 더 기다리겠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그를 한나절이나 기다렸는데 그는 또 매날 오지 않았어. 索性不等了 바로 뭡니까? 기다리지 않겠다.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매우 결단성 있고 시원스럽게 어떤 행동을 수행함을 나타낸다. 뜻은 차라리 아예 시원스럽게 등이 있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을 이어갈 때 혹은 어떤 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릴 때 요 수어싱을 쓸 수가 있습니다. 계속하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幸亏我们带伞了 다행히 우리는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자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유리한 조건으로 인해 다행히도 불리한 후과를 면할 수 있었음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주어 앞에 쓰이고 뜻은 다행히, 운 좋게 등이다. 예, 다행히도 이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幸亏我买到了两张机票 다행히 비행기표 두 장을 샀어. 느낌 보십니까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싱쿠이는 다행히 운 좋게 라는 부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我跑到车站幸亏火车还没开 내가 기차역에 달려갔을 때 다행히 기차는 아직 떠나지 않았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我幸亏走这条路才见到他 다행히 이쪽 길로 가서 그를 만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싱쿠이 샤머샤머 차이의 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행히 어떻게 해서 겨우 뭐뭐 할 수 있었다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幸亏你提醒了我不然我就忘了 다행히 너가 일깨워줘서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나는 잊어버렸을 거야.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싱쿠이는 뒤에 不然 否则 要不와 같이 이렇게 호응해서
이런 하나의 격식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 문장이 바뀐 형태도 보셨을 겁니다. 자, 어떻게 바뀌죠? 자, 이렇게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我忘了，幸亏你提醒我了。 다행히 너가 일깨워줘서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잊었을 거야. 번역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싱쿠이로 끝난 문절은 앞에 놓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뒤에도 놓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